서울의 대형마트 즉석조리식품 코너. 점심시간이 되자 장보러 나온 주부들이 아닌 인근 직장인들이 몰려듭니다. 탕수육, 볶음밥 등 1인분씩 포장된 음식들은 종류도 다양한 데다 4, 5천원대로 저렴하다 보니 점심 한 끼 해결하려는 직장인들에게 입소문이 났습니다. 월급보다 비용이 좀 더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좀 도시락 같은 걸 싸는 게 저렴하긴 한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서 그 동료분이 여기 싸고 맛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처음 오게 되었어요. 한 8,000원 그 안으로 과일까지 해서 해결한 것 같아요. 종류도 많잖아요. 훨씬 더 영양가 있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고물가 여파로 외식 메뉴 가격은 지속 올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점심 한 끼에 부담을 느낍니다. 지난 3분기 전국 직장인들의 평균 식대는 1인당 10,037원으로 지난해 9,000원대에서 처음으로 10,000원을 넘어섰습니다. 10,000원 이상은 드는 것 같아요. 많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. 그러다 보니 도시락을 싸오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대형마트 간편식까지 알뜰족들은 각자 선택지를 넓혀갑니다. 가성비를 내세운 마트 간편식 매출은 매달 5%에서 10%씩 느는 추세입니다. 자연히 자영업자들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. 재료값 상승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까지.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. 우리 사는 게 확실한데 100만원은 뭐 가격이 갑자기 하더니 야채 같은 이렇게 널찍이 하는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%대로 내려왔다지만 한번 오르면 내려가기 어려운 외식 물가 측면에선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. SBS 박예린입니다.